상품에 대해서. 세상에는요, 완벽한 상품이 없습니다. 영업을 한 10년 정도 이제 하시면, 이런 고민하는 게 맞는 게, 10년 이상 하시면, 이제 업계 흐름을 알아요. 그리고 경쟁사 상품도 보여요. 근데 사람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진짜 맞거든요. 회사에서 신상품을 막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또는 기존 상품을 계속 교육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장점이 먼저 보일까요? 단점이 먼저 보일까요? 단점. 예, 단점이 먼저 보여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떡할까? 의식적으로 뭐예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거예요. 단점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쇼핑이라는 거, 선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절대로 객관적으로 안 해요.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꽂히는 게 있어요. 내가 꽂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만. 연금은 그냥 안정성으로만 가도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안정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익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이 막 30%, 40% 나는 상품은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잘 파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왜 부정적인 정보에 강하냐면 원시 시대 보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원시 시대는. 정보가 두 가지가 와요. 긍정 정보, 부정 정보.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뭘 봤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이어서 먹었는데 죽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개죽에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죽는 걸 무릅쓰고 그런 애들이 또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야. 그렇죠? 현대 사회는 더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안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죠. 그러니까 본능은 부정적인 정보 보더라도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 왜 내가 팔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또! 자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